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미국은 이번 규탄 성명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6개국 대사들이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 사격을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13차례나 반복됐다며 이런 행위는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We condemn these provocative actions. They undermine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as well as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 to strictly enforce these sanctions.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북한이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미국은 이번 성명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안보리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북한은 미국 배후설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